tiny tin man in the sand. I see a flower in his hand, greeting all the mighty ways to land. There's a little girl with golden hair, running free with no despair. And I wonder who has brought her here, into this playful place, this playing space, with sparkling grace. I wanna sing, sing, sing in a thousand ways. Oh. 서해안길 97코스 출발합니다. 여기는 거암역입니다. 거암역에서 오늘 오늘 계양산을 넘어서 인천 시내로 산을 몇 봉우리 넘고 종주하는 코스입니다. 여기는 서해안길 98코스 시작점. 그러니까 이게 지난번에 출발한 역의 스타트 지점이고, 우리는 반대 방향 97코스 쪽으로 갑니다. 여기 서해안길 97코스 길 찾기가 길머리 애매해서 다시 GPS 트랙을 다시 재다운받고 길을 찾아 나섭니다. 여기는 은지 초등학교랍니다. 은지 초등학교 뒤 샛길로 해가지고 그 산 앞에 이제 산으로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여기는 거암로 2번 그리고 서로 이은길 4코스로 되어 있네요. 계양산 안내해서 서로 이은길 4코스 앞에 산으로 올라가는 도로가 나 있습니다. 서로 이은길 4코스 계양산 안내. 계양산 산줄기를 따라 걷는 길입니다. 경사진 산길로 올라가는데, 산길 등산로로 포근한 마대 길을 자루 펼쳐나가지고 걷기는 좋습니다. 은지 초등학교에서 올라와가지고 피곡의 방향 2.53km 등산로는 양호합니다. 저 멀리 계양산 정상이 보이고, 여기 서해안길 97코스 표시기가 나무에 걸려있고, 산에서 내려온 한 무리의 등산객들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계양산 정상까지는 3.4km 한 시간 반 정도 예상 거린 그런데, 오랜만에 등산해서 그런지 다리도 뻐근하고 가봐야겠습니다. 서로 이은길 5코스 피곡에까지 1.5km, 꽃매산은 좌로 1.6km, 거암산 신명 4차 은지 초등학교에서 1.21km 올라왔습니다. 이거 피곡에로 가는 길로 가파르게 올라가가지고 산마루에 운동시설들이 있네요. 아이고, 가파른 나무 계단 힘드네요. 가파릅니다. 매우 가파라요. 나무 계단을
아, 매우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전망대로 올라와서 거암역 쪽을 바라봅니다. 희미하게 거암역이 보이고, 오늘 저 미세먼지가 좀 깔려가지고 하늘이 부옇고 그렇습니다. 아주 심한 건 아닌데 그냥 부우예요. 어저께는 맑았다고 그러는데 오늘 좀 흐리네요. 여기는 그 피곡의 임무입니다. 멀리 계양산 정상이 바라다 보이고 힐기장이 나오네요. 아이고 가파르게 올라와가지고 피곡의 계양구 0.4km 남았네요. 은지 초등학교 3.0km 올라왔고 아 이거 피곡에로 올라가는 이거 능선길 이게 한남 정맥길이기도 한데 옛날에 여기 몇 번 와봤죠. 근데 올 때마다 힘들어요. 오늘은 더 지치네요. 햇빛도 따뜻하게 나고 아 진짜 피를 본다고 해서 피곡에라고 그러나 하여튼 무척 가파르고 험로입니다. 올라가야죠. 그래도 힘을 내서 화이팅. 여기 피고개를 정상에서 간단한 간식을 하고 물한모금 먹고 충분히 휴식한 다음에 다시 길을 떠납니다. 아휴 피고개 정상까지 올라오는 험로 아휴 진짜 힘들었네요. 이제 계양산 쪽으로 계속 갑니다. 계양산이 높이 올려다 보이고 여기는 피곡에입니다. 피곡에 산 넘어서 피곡에 송전탑이 있고 피곡에 갈림길 송산로 정상으로 가는 길하고 둘레길은 좌우로 나 있네요. 계양산까지 0.8km 북상동 솔밭 1km 여기 계양산 둘레길을 걷습니다. 정상 쪽으로 올라가지 않고 계양산을 한 바퀴 도는 둘레길. 아, 잘 산책로를 만들어놨고 또 멋진 쉼터가 있네요. 조망도 보이고 부드러운 양탄자 같은 걸 마대 포로 깔아놓은 둘레길입니다. 걷기 좋은 둘레길. 계양산성박물관 1.5km 사거리입니다. 아, 한우제 고개 0.1km 산으로 올라가는 길이고 앞으로 계속 가겠습니다. 계양산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 이정표입니다. 1.5km 계양산 정상 계양산 박물관 0.5km 할박 정 쉼터가 나오고 사람들이 많이 의자에서 쉬고 있습니다. 계양산 반바퀴 돌아가지고 시내 쪽이 내려다 보이네요. 현재 8km 3시간 40분 소요. 이정표가 열안하고 이목정이 있는 쉼터 무장의 등산로도 있고 잘 만들어놨습니다. 등산로를 여 계양산 한 바퀴 돌고 이쪽에 도시 모습의 아파트들이 보입니다.
계양산 야외 공연장 매점이 있고 공원이 있고 입니다. 경인여자대학교가 여기 계양산 밑에 있네요. 경인여자대학교 앞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계양문화회관이 나오네요. 계양문화회관 앞입니다. 길이 널찍하게 옛날 차가 다니던 길인데 지금은 그냥 사람만 다니는 길로 만들어 놔가지고 그늘에 사람들이 쉬어라 많이 나와 있네요. 평상도 많이 있고. 공원을 잘 만들어 놨습니다. 물레방아도 돌고 꽃들이 아주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하얀 꽃, 노란 꽃, 보라색 꽃. 계양구 계양산 정면. 인천과 부평의 경계지역입니다. 여기 넘어가면 인천 서구 피고개 쪽, 걸어온 그런 계양구 장면 쪽. 계양에서 다시 인천으로 넘어왔습니다. 장메이고개 생태 통로로 장메이고개를 합니다. 10km 통과. 장메이고개에서 인천 쪽 도로 조망. 장메이고개. 예. 인천 둘레길 2코스. 장메이고개 인천 둘레길 2코스입니다. 가파른 계단으로 또 올라가네요. 여기는 중구봉입니다. 해발 276m. 계양산 장메이고개에서 0.8km 올라와가지고 가파르게 천마산 방향으로 0.5km 더 갑니다. 우측으로 가면 경인고대 후문. 돌탑이 엄청 크게 중구봉에 만들어놨네요. 부평 시내 쪽 아파트 시가지가 엄청 빌딩 숲으로 보이네요. 장관입니다. 밑에가 질맞의 고개. 길맞의 고개. 중구봉에서 내려와가지고 천마산 쪽으로 올라간다. 천마산 옆으로 가면은 하산길로 가면은 효성약수터 0.7km 돼 있네요. 서해랑길 97코스 태그 있고 천마산 정상에서 인천 영종도 방향에서 막 한남정맥 마루군.
이렇게 빙 돌아서 이쪽으로 좀 못 가요. 천마산 정상에서 인천 영종도 방향 소마 가야 할 한남정맥 마루금. 이렇게 빙 돌아서 이쪽으로 좀 못 가요. 계양산 정상 능선 한남정맥 마루금 길 이게 지루하게 그냥 오네요. 서해랑길 97코스 이정표가 있고 길 좌측으로는 또 새로 부대가 생기는 모양입니다. 철조망이 쳐져 있고 그냥 보안시설이기 때문에 사진도 못 찍고 영상도 못 찍고 그냥 계속 갑니다. 철마산 정상. 천마산하고 철마산이 있는데 헷갈려요. 처음에 올라온 봉우리 중구봉 넘어 철마산. 여기도 철마산. 천마산 철마산 체크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아이고 철마산 정상 팔각지원에서 쉬었다가 내려갑니다. 이제 내려가면 끝납니다. 인천 둘레길 2코스 쪽으로 등산 따라 내려가면 끝납니다. 안남정 마루금 방향. 전에 없던 여기 이 천마산 철마산 구간에는 사진을 찍을 수 없는 보안시설에 들어서 가지고 그냥 걸었습니다. 뭐 산길에 뭐 헬기장하고 그 다음에 철조망하고 뭐 이런 것들 다 새로 공사 중이에요. 그래서 바싹 구부능선 쪽으로 해가지고 밑에 계곡 쪽으로 보안시설이 들어서는 모양입니다. 설마산에서부터는 이제 끝나고 철조망도 계속 따라 내려가네. 엄청 큰 송전탑이 위로 지나갑니다. 와. 아이고, 다 내려왔는데. 아, 목도 마르고.